제가 이번에 처음 남자 주인공을 하는 건 아닌데, 네네. 요즘 지금 촬영하고 있는 스윙키즈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데, 힘든 점이라기보다 그냥 지금 촬영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즐겁게 그냥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카오 홍보대사로 이제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게 너무 영광이고 기쁘고요. 계속해서 마카오 국제영화제를 위해서 응원을 할 거고, 그리고 국제영화제에 오신 분들이 모두가 다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영화 때문인데요. 거기서 이제 북한군 역할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군인의 머리가 짧았어서 그래서 영화 때문에 지금 머리가 짧았습니다. 흥룡 영화제에서 일단 신인남우상을 받은 거는 저한테는 너무나도 영광이었고요. 그렇게 살면서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남우상을 받고 진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그 상에 걸맞게 더 열심히 많이 노력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된다면 아직 생각은 해보진 않았는데, 저는 일단 시나리오를 읽고 그 캐릭터를 너무 한번 내가 도경수로서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캐릭터들은 한 번씩 다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 크리스마스 앨범은 일단 취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을 위한 앨범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컨셉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노래의 분위기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겨울 앨범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힘들다고 하면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병행을 하는 게 그래도 힘든 점도 많지만, 그래도 병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하게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만족하고, 지금 재밌게 그냥 촬영도 하고 가수 생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여자 배우군요? 아직 생각은 해보진 않았는데, 기회만 된다면 뭐 너무나도 좋으신 여배우분들이 많으시니까 뭐 저랑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 치료실에 대해서는 기자분들도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하신 거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라서 아주 지금 상영을 하고 있지만 저도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신학인 선배님의 영화를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진짜 꼭 한번 선배님이랑 같이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영화 캐릭터 상으로 선배님을 뵀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자상하신 것보다는 조금 무서우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처음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 너무 자상하세요. 그래서 촬영할 때도 진짜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편하게 촬영했고, 뭐 재밌는 에피소드라는 게 있었다면은 선배님이랑 촬영하면서 그런 어떤 애드립들이 많았는데요. 애드립들을 하면서 재밌었던 기억도 많고요. 재밌게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영광이죠. 주성치 선배님은 무슨 진짜 어릴 때 소림축구부터 보고 제가 자랐는데요. 뭐 아직 상상도 해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진짜 너무 영광일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일단 경험을 많이 잊진 않기 때문에 어떤 조언이라든지 그런 얘기들보다는 같이 응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냥 서로서로 많이 응원을 해주고, 맛있는 게 있으면 맛있는 거 같이 먹고 항상 그러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